안녕하세요. 심심타임입니다. 심심해어 타이밍, 그리고 제가 나오는 심심타임 채널을 찾아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은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평소 영상을 촬영한다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되는데, 특별 에피소드를 촬영한다면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돼요. 어떤 주제로 찍을지, 어떤 순서로 찍을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등등을 결정을 한답니다. 저는 전업 유튜버는 아니라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요. 퇴근해서 이것저것 할 일도 하다가 촬영 준비도 하면 약 오후 밤 11시쯤 됩니다. 햄스터들은 주로 야행성이라 이 시간부터 활발해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고요. 제가 활발한 시간에 촬영을 하면 이 녀석들은 자고 있고, 또 강제로 깨우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 늦췄어요. 그런데 밤 11시나 12시 혹은 새벽 1-2시에 촬영을 시작하면 녀석들은 활발한데 저는 완전 피곤한 상태죠. 그때 시작을 해서 짧으면 20분 정도에서 길면 3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요.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촬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사랑스러운 녀석들을 보면서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촬영을 마치고 잠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촬영하고 편집했던 일반 다른 영상들과는 달리 이 녀석들의 컷 편집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사용하기 적당한 부분을 간추리는 데만도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렇게 훌쩍 걸리더라고요. 제가 서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걸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걸리죠. 햄스터의 짧은 애교나 뭐 가벼운 투정, 이런 식으로 30초 정도의 영상을 제작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소요되지 않을 그런 과정인데, 지금처럼 뭐 스토리 있는 5분가량의 영상 이런 걸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심타임 햄스터 영상에서 자막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먼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매 상황에서 햄스터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취지가 있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 겁이 많고 표현이 적은 이 녀석들과 함께 잘 지내려면 더 많이 생각해보고 배려해주는 게 필요할 테니 그걸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에 이 부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멘트를 생각해서 적절한 타이밍과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는 작업 역시 평균적으로 약 6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요. 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영상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그렇게 모든 영상에는 배경음악이 들어가는데 수백 곡 정도 되는 유튜브 음원들을 거의 다 들어보고 최대한 제 영상과 어울리는 것을 고른 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음악이에요. 매번 새로운 것을 고를 수도 없어서 한정된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살짝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음악까지 넣으면 큰 작업은 다 했어요. 이제 완료된 작업을 약 3번 정도에서 4번 정도 돌려보면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는데요. 이것도 간단해 보여도 10분짜리 영상이면 뭐 20, 30분에서 40분까지도 소요가 되기도 하죠. 렌더링이란 것은 제가 작업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여러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5분짜리 영상을 렌더링하면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기도 하고, 10분짜리 영상이면 40분에서 2시간 정도까지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작업들을 해서 올리면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는 거고요.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자투리 시간까지 다 하면 약 2-3일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3일에 한 편씩 올렸고 그걸 본격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해왔으니 사실상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 편을 만들어서 올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봐주시고 사랑스러운 댓글들까지 남겨주시니 그게 저를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답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꼼꼼하게,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과 제약된 상황들로 인해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혼자 다 하려니까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부담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현재 요일에 상관없이 3일마다 한 편씩 업로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주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일 몇 시 정도에 올리면 좋을지 의견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중간중간에 아이들의 짧은 영상이라든가 뭐 다른 영상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러한 결정이 심심타임 채널이 뭐 중단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탄탄한 발걸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심심타임을 찾아주시고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